구본 기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아, 기다린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이거 반칙 아니니까 앞에 이렇게 고품격으로 하고 제가 나오면 그 조용필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반칙입니다. 아유, 별 말씀이죠. 자, 우리 소장님이 준비하신 건 이번에 임금체불 문제죠? 아, 시 얘기하다 갑자기 임금체불 문제예요. 이거 좀 그러네, 진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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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1열에서 봐가지고서요. 아, 그래요? 네. 아, 주제로 돌아서 말씀드리면은 네, 임금체불 해야죠, 우리도. 네, 그래도 예, 해야죠, 해야죠. 이게. 예. 예. 임금체불 현황 발생 현황부터 좀 보면서 할까요 테이블을? 네. 네, 이거 뒤에 지금 네. 그래프가 나 예. 표가 나와 있죠? 예, 화면에도 좀 글씨가 작으니까 네, 네 이렇게 띄워. 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뭘 크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냐면요. 네. 2015년부터 지금 쭉 이제 임금체불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네. 조단입니다. 1조 2천억 원부터 해서 쭉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보실 건 없고 임금체불이 아직도 만연하다. 아, 말도 안 돼. 네. 저도 이 테이블 보고 깜짝 놀랐어. 예.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감 시즌이잖아요. 예, 예. 근데 국정감사 시즌에 연구자들이라든지 이제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게 예.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툭툭툭 튀어나와 가지고서 이번에는 어떤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고려청자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얘기해? 특히 노동 문제가 그래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고려청자 이야기처럼 계속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지금 가져왔었던 게 지금 임금체불 현황인 게 이 주제로 가져온 이유가 이게 너무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근데 일을 해놓고는 일을 시키고 나서 돈을 안 주는 문제가 아직도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서. 근데 이 임금체불이 말이죠.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하청 노동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 여기 집중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네. 것 같아요. 이게 임금체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린 시절에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여러분들이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악덕 고용주라고 해볼게요. 그럼 변호사한테 일 맡기고 안 주실 수 있으세요? 뭐냐면은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확한 얘기네. 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 그리고 네. 좀 블루칼라 노동자들한테 떼어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번에 데이터 나온 거를 보면은요 네. 올해 6월 말 기준입니다. 업계 임금체불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33% 정도 돼요. 제조업. 그리고 그 다음이 건설업 21.7%. 그럼 보면 하청업 많은 곳이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업종은 그렇게 분류돼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로 보면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감히 임금체불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보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임금체불의 76.2%를 차지해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5에서 29인 사업장이 41%,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예. 5인 미만 사업장이 34%.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 진짜 짜증난다. 그죠? 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네. 벌어져요. 근데 그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선정된 데 있잖아요. 이건 네.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선정한 건데.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들이 취업하기 괜찮은 곳들을 선정해가지고서 지정을 하고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임금체불 당해본 적 있다고. 어렸을 때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청년들 학교 졸업하고 밖에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눈탱이 엄청 맞거든요. 네. 네. 부동산 중개보수도 뭐 법 초과해가지고 받아내기도 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직 사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청년 친화 기업이라고 선정된 곳들은 청년들이 믿고 갈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선정을 했으니까. 근데 웬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름이랑 다르게 네 곳 중에 한 곳꼴로 임금체불 당하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된 거예요.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네. 어떤 업체는요 임금체불 횟수가 157회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악의적인 겁니다. 이거는 악의적인 거. 아 그렇군요. 그 저 문제 그래서 불공정행위 네. 이 문제 좀 넘어가 볼까요?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각지대죠.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자들한테 가하는 거예요. 약자들한테. 제가 생활경제를 10년 넘게 연구했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부자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부자되고 싶으시죠? 부도덕해지면 됩니다.
부도덕해지면. 여러분들 맞지. 식당 운영하시잖아요. 중국산 싸구려 식재료 쓰시고 국내산이라고 속여 파세요. 그럼 돈 법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쓰고 돈 주지 마세요. 그럼 돈 벌어요. 부도덕해지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건데요.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작정을 하고 덤비면요.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게 돼요. 경영 전략이라고 해볼게요. 악독한 사람들이. 예술인들한테 어떤 것들을 맡기고 나서 결과물은 받아요. 그리고 안 줘요. 그냥 버티고 있다가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뭔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는 것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그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고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안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 들어온다? 그럼 아이고 철회해줘 하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경영 전략으로 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인들이 되게 취약하게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부부 예술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것들 행정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969건을 이제 살펴봤더니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임금 체불 문제가 71.4%로 가장 많아요. 일 시키고 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네, 이거는 진짜. 네, 결과물은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받아가고 돈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져서 뭐 출연료라든지 제대로 협상 없이 출연하고 네. 수익 배분 문제 제대로 안 하고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표가 나와 있는데 뒤에 한번 표 보면서 표 앞에 있습니다. 네, 네. 표가 앞에 있네요. 네. 네.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수익 배분,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문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학계 보면은 692건. 그러니까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문제가 가장 많다. 네. 그럼 이게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냐를 보면은요. 어느 분야냐? 네, 연극. 아. 연극이 꽉 찼네, 진짜. 네, 연극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음악. 그러니까 공연 분야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공연 분야에서 공연을 시켜놓고 나서 돈을 나중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다음 표도 있거든요. 한번 다음 갑니다. 표도. 다음 표도 봐주시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민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술인 신문고에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했냐? 네,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민형사. 결국은 이거 민형사 지원으로 갑니다. 정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만. 네. 근데 여기서 행정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숫자가 제일 앞에 보세요. 권고전 이행. 그 다음이 권고전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요. 신고를 넣으니까 아유 철회해 주세요. 권고 내리기 전에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그 밑에 있는 표 같은 것들은 뭐 계속해가지고서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가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정말. 이게 사각지대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는 행정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공 에이전시를 뒀으면 좋겠어요. 저 예전부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예술인분들 공공 에이전시를 두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우디손 해양 그 파업했던 하천노동자 들 이분들도 저 파업을 하면서 다 놀랬잖아요. 네. 야,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 받아? 네, 맞습니다. 응?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인데도 최저임금을 받고 계셨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체불이 됐었습니까? 네, 임금 체불된 내역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KBS가 지금 국감 시즌이니까 우리 우현식 의원실이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임금 체불 6년치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전수 조사를 했는데 올해만 일단 놓고 보면은요, 네. 11개 업체 노동자 한 250명 정도가 임금 24억 원을 떼었습니다. 24억 원. 그래서 이걸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떼인 겁니다, 지금이. 이분들 연봉이 한 20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임금을 떼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임금 하도 떼어봐가지고 아는데 임금 떼는 문제는 형사처벌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민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이런 전략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제대로 그게 방지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 네, 이게 사업주가 그럼 처벌을 받았느냐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아, 중요한 자리네. 네. 예, 예. 근데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봤죠. 조금 더 살펴봤더니 노동자들이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또 살펴봤더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가 지급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주가 임금 떼먹은 노동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대신 청구해줄게. 대신 이거 작성해. 뭐야. 우리 처벌하지 않게 해줘라고 하니까 근데
한 푼이 급한 노동자분들이니까 그걸 악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게 이번에 그 처벌을 많이 못 받는다. 네. 아, 그런 거군요. 아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죠? 네. 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대표했던 코바나 칸테스 여기서도 임금체불을 했었어요? 네. 이번 시간인데? 예술 관련된 네. 업종이잖아요. 이게 지난달 9월 28일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경향신문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서 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2년 전 2019년 4월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A 씨가 고용노동청에 코바나 컨텐츠를 상대로 임금체불했습니다라고서 진정을 제기한 서류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일을 이것도 좀 속상한 게 이 네. A 씨가 일한 기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2016년 11월에 코바나 컨텐츠에 입사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2016년 11월에 입사해서 퇴직을 언제 했냐면 2018년 10월에 했어요. 1년 23개월이 됐어요. 2년 안 채우려고 한 거죠. 2년째. 멀리 썼구나. 네. 2년 채우면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네. 이거 1년 23개월 계약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이제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진정을 제기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이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취하했다. 스스로 취하했고 우리는 체불한 거 없다라고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데이터 상기하세요. 아까 데이터 예술인들 관련해 가지고서 네. 진정을 제기했는데 권고 되기 전에 돈을 지급해 가지고서 끝나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취재가 있었나 좀 더 살펴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윤건영 의원실에서 취재를 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대응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예. 특히 이게 우리 민주진보 시민분들이 워낙에 선량하셔가지고 네. 어디서 싸워보지 않으셔가지고 좀 꺼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죠. 예. 내가 임금 체불을 당한 것을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요. 다음 사람이 또 당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띄워주시죠. 예. 그냥 인터넷 켜시고요. 인터넷 켜시고 온라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요. 별도의 서류 없이 신고 가능하시고요. 네. 실제로 법률로는요. 퇴직하시고 14일 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5일째 되시는 날에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난 인터넷 어렵다 하시면은요. 네.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실제로 찾아가셔가지고 14일 이후부터 됩니다. 신고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신고 맞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좀만 하면, 그죠? 맞습니다. 특히 서류 별도로 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는요. 제출 형식은 뭐 거기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전화 제가 좀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전화하면은요 안내 잘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안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건 적은 금액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개인 개인한테는 적은 돈인데 네. 이것들 아까 150몇 건을 체불한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은행 수수료 얼마 안 되는데 은행들은 그걸 엄청나게 엄청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임금 체불의 건수가 늘어나면은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죠? 네. 사업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동권익센터 활용하고 120 다산콜센터나 임금체불 신고해서 문의가 상담하다.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구몽기의 생활경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백은정 대표님의 그 네. 이번에 출간한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초대했던 말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려청자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실 때 네. 아유, 아직도 그 얘기야 하실 게 아니고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네. 라고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오늘 이 주제 가져왔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 아직도 안 됐어? 이따가 우리 백은종 대표님 오시면은 네. 적폐청산 얘기 꼭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구목 교수님 다음 주에도 또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도움 줄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에 저희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구봉기의 생활경제 들으셨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 백은종 대표님과 서울에서 우리 유영한 논설위원 모시고서 새로 내신 커넥션이라는 서적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